네가 올래 내가 갈까. 우리 여러분들이 올까요? 나도 안 그러면 네, 장고 살짝 한번 쳐버리면 올림이 얼마나 올리나 살짝 한번 네, 장고를 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줘봐요. 요거 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날 사랑하신다고 정말 그러시네.
앞으로도 예, 많이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 겁니다. 건강해야 우리 품바지 보러 오는 거고 건강도 다니는 거예요. 예. 자, 돈과 명예는 항상 그잖아요. 잃었다가 얻었다가 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채우는 건강, 예, 건강을 항상 유지하시고 유지해서 건강해지고 우리 품바지 공연보러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장고도 찾겠다. 이제 내일은 예, 여기다 이제 북도 갖다 놓고 할 거예요. 가이드 갖다 놓고. 감이 있어요. 멋이야, 지금. 나보고 가르친 추라고, 지금? 아이, 너무 행복. 아까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. 누가 밥 갖다 줬어, 나 짜. 그 뽑은 밥. 밥만 먹었을 때 이랬는데 배고파가지고 한 그릇 뒤 먹었더니 생각은 안 하고 뒤 있다 먹고 나니까 숨이 잘 뒤지겠네. 그지는 잡으러 배가 부르면 안 돼야. 어디 가면 그러더라고. 우리 각설이들 많이 먹어야 공연자라고 많이 먹어야 일렷이 난다 그러는데 각설이들은요 배가 부르면요 일을 못해요. 사실은 숨이 차고 몸이 둔해서.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각설이들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남들 먹는 거 3분의 1만 주는 거야. 배고픔이만 살짝 연하게 주면은 일 잘해. 근데 많이 주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축축 처지고 몸이 무거워서 안 돼요. 예. 그러니까 학생들 만나면 음식 째깨만 주세요. 째깨만. 왜? 공연 잘 보려면은. 예.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배고프길래 오자마자 그냥 밥을 뒤따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숨이 차네요. 그냥. 예. 자, 조용한 거 뭐 있어요? 뭐 눌러놨어요? 아무거나? 묻지 마세요. 이거 생각해.